토사 오픈3D는 오픈소스 자기해석 프로그램인 GetDP와 전후처리 프로그램인 GMAT를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치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설치 과정을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순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치 도움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오픈 3D는 액추에이터의 성능 해석을 위해 3차원 자기 해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 오픈 2D와 비교해서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권장 사양은 4코어 이상의 CPU와 16기가 이상의 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해석 솔브로 사용하고 있는 GetDP와 GMAT를 설치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onelab.info를 입력하고 onelab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홈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면 다운로드 링크가 나타납니다. 윈도우즈 링크를 클릭해서 GetDP와 GMAT가 내장된 윈도우즈용 onelab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된 onelab 압축 파일을 해제합니다. 압축이 해제된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GetDP와 GMAT 실행 파일을 확인합니다.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가서 onelab 디렉토리 전체를 C 드라이브로 복사합니다. GetDP와 GMAT는 설치 버전이 아니라 포터블 버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도서 오픈 3D를 다운로드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openactuator.org를 입력하고 openactuator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Open CA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내리면 도서 오픈 2D 링크를 지나서 도서 오픈 3D 링크가 나타납니다. 도서 오픈 3D 페이지로 들어가서 도서 오픈 3D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된 압축 파일을 해제해서 설치 파일을 준비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 전에 탐색기에서 우선적으로 도서 오픈 3D의 작업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렉토리 이름이 도사 오픈 2D의 작업 디렉토리와 겹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도사 오픈 3D는 아직 디지털 서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앱으로 경고창이 뜨고 있습니다. 경고창에서 추가 정보를 클릭하면 설치 실행 버튼이 나타납니다. 설치를 시작하고 모두 기본값으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를 마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도사 오픈 3D가 실행됩니다. 첫 번째 실행이기 때문에 환경 설정이 없다는 알림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환경 설정 창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작업 디렉토리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설치 전에 생성했던 작업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전후 처리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GMAT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GMAT 실행 파일은 다운로드해서 복사했던 onelab 디렉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GMAT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으로 선택합니다. 작업 디렉토리와 GMAT 실행 파일의 설정을 마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도서 오픈 3D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혹시 도움말처럼 첫 번째 도서 오픈 3D 실행에서 .NET 프레임워크 4.5에 설치 알림창이 뜨면 .NET 프레임워크 4.5를 설치 후에 도서 오픈 3D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도서 오픈 3D 설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